오늘 꿈이랑 함께 할 말씀은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. 잠언서 27장 7절 말씀. 아멘. 한 번 더.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. 잠언서 27장 7절 말씀. 아멘.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먹기가 싫잖아. 배고플 때는 맛없는 걸 줘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말이야.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보자. 그럼 내일 또 만나. 안녕.